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일상이었던 그들 사회 속에서 특히 고아와 과부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약 성경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드러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고아와 과부들의 하느님이죠. 그만큼 하느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애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삶 속에서 마치 우연의 모습으로 지속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 개입의 구세사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개입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했던 한 신심 깊은 가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당시 위기에 처한 전체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개입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성경 통독의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책이 주는 단편적인 교훈보다도 전체 구세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점들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룻기는 판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로서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이름난 영웅들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먼저 문학적인 연결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선 지난 판관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판관기 내내 반복되던 말씀이었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던 시절이었다. 다음은 룻기의 첫 구절입니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아직 판관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죠. 판관기 후반부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암울했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룻기를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등장인물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인데요. 이 이름은 하느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답도 없고 희망도 없던 그런 암흑과도 같았던 판관 시대에 저 멀리서 한 줄기 서광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절망적인 일들만 가득해 보였던 그런 판관 시대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연결고리를 잘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룻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판관 시대의 어느 날,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까지 발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가족들을 데리고 풍요로웠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을 미련 없이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주한 곳은 이방 지역, 그것도 민수기에서 조상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겠던 그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하느님은 나의 임금이란 자신의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삶이었지요. 당시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마흘론과 킬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외국 땅에서 과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버텼을 겁니다. 그두 아들은 자라나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 명은 오르파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번의 큰 불행이 나오미에게 닥칩니다. 남편에 이어 두 아들 역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당시 나오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아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고향인 유다 땅에서 다시 곡식이 자라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귀향이 아닌 영적인 귀향이자 탕자의 귀향이었습니다.
비록 한때 생존을 위해 생명이신 하느님을 저버린 자신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 자신이 기댈 것은 오직 하느님의 자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려무나 내 딸들아, 가거라.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며느리들만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아직 젊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은 각자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 모두 끝까지 함께 하길 원했지만 결국 오르파는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신적인 사랑에 기반되지 않은 인간적인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설득합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저의 결애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놀라운 점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의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이었고 외국 땅에서 겪게 될 미래의 고통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포인트는 서로를 위한 자기 희생은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과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룻을 보면 시어머니를 선택한 사랑이 하느님을 선택한 믿음과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한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룻을 통해 이미 내려지고 있는 하느님의 자애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느님을 버린 죄로 남편도 자식도 재산까지 모두 잃고 그저 이방인 과부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돌아온 자신이 죄스럽게 느껴질 뿐이었죠.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이 깔려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받았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제 곧 하느님께서는 놀라우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 속에 담긴 하느님의 진짜 속마음, 바로 자비의 실현이죠.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그것을 암시합니다. 때는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룻은 아마 단단히 각오를 했겠지만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신 이방인 며느리로서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남의 밭을 서성이며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고됨은 감사였고 부끄러움은 사치였던 나날이었습니다. 이때 보아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즈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서 당시 큰 재력을 가진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런 보아즈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발견합니다. 룻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들은 보아즈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바로 하느님의 헤세드가 보아즈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선 룻이 여기저기 다니며 눈치 볼 것 없이 자신의 밭에서 계속 나달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봐 늘 여종들과 함께 움직이도록 했고 특히 남자 종들에게는 나오미를 건드리지 말라고 수차례나 엄명하죠. 또한 광야 지대에서 참으로 귀중했던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배려했고 식사 때가 되자 룻을 따로 불러 귀한 소스와 함께 빵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꾼들에게 나달을 일부러 많이 남기도록 해서 뒤따르던 룻이 충분한 양의 곡식을 얻어가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룻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된 나오미는 보아즈라는 이름의 전유라며 그제서야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자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따르면 보아즈는 같은 가문의 사람으로서 룻을 책임지고 보호해줄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율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의 자애를 룻에게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오미는 하느님을 저버린 죄로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자괴감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쓰디쓴 마라의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며느리를 위해 이번에는 자신이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나오미는 룻에게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향유를 바른 뒤에 보아즈의 침소에 몰래 숨어들어 그의 발끝자리에 누워있으라고 권유하죠. 보아즈를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헤세드에 운명을 한번 맡겨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남성이었던 보아즈가 한밤중에 자신의 침소에 나타난 젊은 이방 여인을 취하고 버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루시 거꾸로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녀 역시 하느님의 헤세드를 믿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잠에서 깬 보아즈는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던 루스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루스는 보아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합법적으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아즈에게 청한 것입니다. 일종의 공개 청혼인 셈이죠. 또한 이 말은 지난번 보아즈 자신이 루스에게 했던 축복의 인사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당돌해 볼 수 있는 말이었지만 보아즈는 루스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루스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까지 왔으며 아직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즈 역시 율법대로 사는 사람, 아니 율법 이상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가 지금까지 루스에게 보인 모든 배려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즈는 율법 본연의 정신인 복음의 삶을 사는 남자였고 원죄 이전의 아담을 회복한 하느님의 모상이었으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 자신의 성품답게 보아즈는 루스를 아내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들이 율법적인 절차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루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자신보다 앞서는 친척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뒤에서야 보아즈는 루스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자손까지 태어납니다. 룻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헤세드를 통해 하느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엉망이 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곡식이 끊긴 집안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대가 끊긴 집안에 고대하던 자손이 태어납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이는 훗날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판관 시대라는 어둠 속에서도 앞날을 내다보신 하느님께서는 미리 다윗 임금을 이렇게 준비시키셨고 그를 통해 당신 백성들을 그 모든 위기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